반갑습니다. 삼천부 지킴이 300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치 3차전 출조를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가는 날이면 날마다 기상이 이래 속을 썩이는지. 이날은 포인트 도착해서 낚시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비가 정말 징그럽게. 진짜 낚시에 대한 열정이 진짜 우리 수다장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 하다하다 진짜 깜짝 비닐 쓰고 낚시하는 사람 진짜 처음 처음. 낚시가 안 되려고 하니 평소에는 잘 피해 다니던 오징어에 수심 40m권에서 신발짝 갑오징어까지 올라와 준 대가비. 결국은 대가비 한치 얼굴을 보고 저는 얼마나 시원하게 한치 꽝을 날리네요. 자정에 가까이 갈수록 비는 더 거세지고 너울까지 쳐서 본의 아니게 조기 철수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허송세월 주말 휴일을 보내고 오랜만에 좋은 날을 받아서 최근 4차전 출조를 감행했는데요. 오늘 날 참 좋습니다. 바닷바람도 아직까지는 시원하게 불어 와주고요. 배 위에 몸을 싣고 바다를 향해 나가는 이 시간이 아마도 오꾼들에게는 가장 설레이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출조 나가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장비부터 태클, 애기 구경도 해보고 이카메타를 3단을 할지 4단을 거쳐야 할지, 스타트할 애기들을 어떤 걸 먼저 달아줄지, 별 쓰잘데기 없을 것 같은 소소한 것들도 다시 상기해보며 손실에 누울 자리를 잡아봅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비가 오는 일수도 많고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닷수온이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수온이 18도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드문드문 망쿨 조항들이 올라와서 한치 낚시 출조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마음을 콩닥콩닥 뛰게 만들고 있네요. 저는 딱히 조가 욕심은 없는 편인데요. 더도 덜도 말고 심심하지 않게 50도 정도만 했으면 참 재미질 것 같은데 윤달 영향인지 아직 한치 대군이 안 들어온 듯해서 몸에 불만 빠지게 한방 얻어 걸리길 잠들기 전에 매일 기도합니다.
자, 올해 한치 시즌 시작하고 최근까지 4회차 출조를 하면서 좀 더 예민하고 마리수 떨어지는 시기에 유독 간사한 한치의 입질을 끌어낸 애기 형태들이 있어서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직 피딩다운 피딩을 만나본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한치 출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3봉 같은 경우는 뭐 일산 브랜드 그다음에 뭐 국산 브랜드 따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입질이 고르게 나오는 편인데요. 사이즈도 가리지 않습니다. 삼봉은 일단 생미끼를 감았다는 그냥 물속에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자기 존재감을 뿜뿜 뽐내는 애들이 삼봉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단 반응이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 애기 중에는 아직까지는 본 시즌이 아니어서 그런지 좀 작거나 얇은 사이즈의 로어들 있죠. 이건 집이 붐붐액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올 핑크나 노랑 땡땡이, 수박 땡땡이 요 정도가 일단 입질을 잘 받아줬어요. 오징어든 한치든 아직 좀 예민하고 시즌 초라 그런가 좀 얄쌍하고 작은 사이즈. 이것도 길이는 2.25인데 워낙에 바디가 슬림해서 그런가 이것도 입질이 꾸준했고요. 그리고 스텝 이제 GB에서 나온 이제 말랑말랑한 틴셀 스텐데 요거 같은 경우도 요 뭐 핑크나 아니면 노랑 땡땡이 요것도 이제 한치 입질이 괜찮았습니다. 틴셀은 일단 뭐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요것들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퍼 요거는 이제 금호조침에서 나온 어퍼입니다. 95mm짜리 요거 같은 경우도 길이가 큰 편을 속하는데 전체적으로 바디가 슬림해서 그런가 요거 같은 경우도 입질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입질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시마노 플래시 부스트예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반사판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삼봉액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이 반사판이 물속에서도 꾸준히 열일을 해주다 보니까 약간 은은한 반짝반짝이는 그런 형태를 띄어서 오모리든 거치든 요게 반응이 좋았어요. 이거 제가 작년부터 쓰던 건데 껍질이 많이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치든 오모리든 일단 달아놓으면 입질을 잘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즌 후반으로 다가갈수록 전체적으로 다 잘 물어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요런 뭐 집이 네온 브라이트든 일반 까치리 버전이든 그리고 요런 백경에서 나온 뭐 요런 스타일 지금은 입질이 별로 없어요. 저는 입질을 거의 못 받았고요. 이거 어피 얘기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입질은 좋아지겠지만 지금 마릿수가 많지가 않고 CR도 좀 잘고 예민하다 보니까 초반에 입질을 받아내는 것들은 뭐 삼봉이라든가 시마노 플래시 부스트라든가 집이 붐붐액이 얇은 거 틴셀 스텝 요런 것들이 거의 입질을 좀 많이 받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5회차 출조 다녀와서 또 인사드릴게요.